네, 안녕하세요. 커짐TV의 이재림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지금 자동차하고 또 모터사이클 그리고 가끔 라이프스타일적인 거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스튜디오를 하나 마련을 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라이딩 기어를 설명을 해드리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할리데이비슨인 것 같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라이딩 기어들을 이렇게 리뷰하는 형식의 콘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보게 됐습니다. 탑3 풀페이스 헬멧, 뭐 탑3 내시 글러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브랜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여드리는 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예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 처음 편은 할리데이비슨에서 모두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제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8월 말이나 되면, 9월 중순 정도 되면, 그래도 많이들 다시 타고 나가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뭐 흔히들 라이더가 하는 게 중고 나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뭐 바튬에 보거나 파쏘 보면서 중고 물품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못 타더라도 이런 장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게 되는 게 라이더 마음인지라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FXRG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FXRG는 할리데이비슨의 라이딩 기어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급 라이딩 기어고요. 펑셔널 익스트림 라이딩 기어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이 가죽 자켓인데, 이 가죽 자켓의 이름이 저도 지금 이 브로셔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고서는 또 설명을 드리는데, 트리플 벤트 시스템 워터프루프 레더 자켓입니다. 가죽 자켓은 멋 때문에 입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안전이잖아요. 안전 때문에 우리가 라이더들은 가죽 자켓을 선호를 하죠.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벤트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소재는 소가죽입니다. 만져보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요. 옛날 아주 클래식한 자켓을 만들던 가죽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득꾸득하고 막 이렇게 주름이 깊게 잡히는 그런 느낌의 가죽은 아니고, 만져보면 상당히 보드랍습니다. 부드럽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무게가 크게 무겁지 않아요. 트리플 벤트 시스템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주머니 같아 보이는데 얘는 주머니가 맞고요. 그리고 이쪽은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주머니가 있고 또 여기를 열어보면은 요런 안감이 있죠. 주황색 안감. 이게 다 벤팅이 되게끔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소재예요. 메쉬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고정세가 있어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흘러드는 거겠죠. 흘러들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소매도 마찬가지로, 소매도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또, 이 앞에는, 체스트는 포켓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워터프루프였잖아요, 이름이. 모든 주머니가 지금 안감이 다 이런 소재로 돼 있어서, 이 안에다가 심지어 젖은 버프라든지 어떤 그런 젖은 물수건 뭐 이런 걸 넣어놔도 방수가 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트리플 벤트라고 한 이유는 또이 등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런 엠보 처리도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큼직하게 다른 색깔을 쓰지 않고 그냥 검은색에다가 엠보만 처리해서 이런 것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것도 있죠. 여기가 지금 뚫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들어온 바람이 지금 요 소매라든지 아니면 이쪽 주머니 옆에 벤트를 통해서 들어온 바람이 등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라이딩 하면서 이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우리.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 공기로 씻겨 나가게끔. 심지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런 실험을 많이 했냐면, 뭐 로드킹이라든지 아니면 울트라 같은 경우는 앞에 윈드실드가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텐덤자를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윈드실드가 있어도 그런 형상에서도 바람이 잘 형상을 피해서 바람이 잘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또 텐덤자가 이 자켓을 입었다고 한다면 텐덤자에게까지도 앞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잘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잘 알 수 있는 자켓인 것 같습니다. 자켓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장 큰 에어벤트가 여기 옆에 옆구리에 있어요. 보시면 쭉 내릴 수가 있죠. 여긴 거기다가 2A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켓은 지퍼가 큰 지퍼들은 전부 2A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내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딩 하다 보면 지퍼를 뭐 내리기도 하지만 올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모두 상관없이 할 수가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다 잘 드나들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벤트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통 가죽이지만 이런 중간중간 벤트를 엄청 내놨어요. 그래서 가죽 자켓을 우리가 선호를 하면서도 약간 애먹는 게 더워서잖아요. 이 한 번 땀 차면 죽잖아요, 진짜. 근데 이 자켓은 그 부분을 상당히 바람이 잘 통하게끔 만든 자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지퍼도 보시면은 여기도 FXRG라고 큼직하게 써 있고, 이것도 지금 고무를 입히긴 했는데 쇠에다가 고무를 입힌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보시면 고무를 안 입힌 부분은 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우리 그 엔진 파츠들 절삭 가공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내놔서 지퍼조차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당연히 2A이고요. 그러니까 2A를 제가 강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1A 지퍼,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내리는 지퍼는 쓰는데 제약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2A 지퍼는 보통 그런 활동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 옆구리 벤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퍼를 우리가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서도 이런 바람이 드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A 지퍼를 적용했다는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FXRG라고 또 엠보 처리를 앞에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감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지금 보이시면 파라데이 프로텍션이라고, 이거는 지금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어떤 요즘 해킹들 많이 당하잖아요. 그 모바일 핸드폰 같은 거 여기다가 그런 모바일 기기 넣어놓으면 해킹 안 당한대요. 요 안감은 약간 좀 특이한데 이게 전파를 차단한다고 하네요. 굉장하죠. 이쪽에도 안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핸드폰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이어폰을 빼는 구멍일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안감에는 또, 여긴 딱 C가 넣기 좋겠는데요. 근데 어떤 펜을 꽂는다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작은 포켓 3개가 있습니다. 안감을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쓰인 것들인데, 코듀라, 패브릭, 뭐 쿨코어인데, 코듀라는 말 그대로 어떤 내구성이 좋은 소재래요. 그리고 쿨코어는 이런 통기가 잘 되게끔 해놓은 소재입니다. 당연히 척추보호대가 들어가는 포켓도 있어요. 얘는 근데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뭐 가죽 자켓이 그렇죠. 보호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얘는 지금 보호대가 어깨와 팔꿈치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형이에요. 근데 만져보면은 이 보호대도 C 인증받은 보호대이긴 한데 얇아요. 일단 서킷에서 떼구르르 구른다거나 그럴 때 보호받을 만큼의 용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활동에 어떤 불편하지 않게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연결할 수 있는, 팬츠를 연결할 수 있는 지퍼도 뒤에 달려 있고요. 이 뒤에는 스카치가 들어가 있어요. 빛 반사가 되게끔 하는 등판에 그런 스카치가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라이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팔꿈치에도 주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역시 라이딩할 적에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게끔 하는 요소입니다. 가격, 제일 궁금하실 텐데 125만 5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가격은 확실히 좀 있는 편이죠. 지금 저도 매뉴얼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일반 가죽 자켓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가진 게 많아서 단지 어떤 가죽 자켓이 그런 클래식한 맛만 갖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성을 상당히 많이 갖춘 걸 알 수가 있네요. 예, 다음은 글러브입니다. 듀얼 챔버 건틀렛 글러브. 이름이 참 멋지죠? 생김새도 멋져요. 이름에서 듀얼 챔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방수도 잡고 또 땀까지, 땀 배출도 용이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네요. 글러브도 FXRG가 여기 엠보로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이런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모두 이제 CE 인증 받은 그런 제품이겠고, 재밌는 게 듀얼 챔버라는 게 여기에서 있는, 여기에 드러나는데, 요 안감을 보시면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요 위로 이제 손을 집어넣는데, 이 타탄 무늬 있는, 껴보면 상당히 뽀송뽀송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땀이 안 난 상황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요 한층 있는 게 손을 참 건조하게 유지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땀나는 거는 답이 없죠. 근데 이런 이제 딱 그 공기가 잘 드나들게끔 그런 통로가 있고요. 그러니까 안쪽은 가죽, 가죽과 이런 텍스타일을 섞었는데 공기 흐름이 잘 드나들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 덧대놓은 걸 보면 손바닥 쪽은 이렇게 핸들바를 잡을 적에 많이 진동이 느껴지거나, 특히나 할리 같은 경우는 바이크에서 진동이, 물론 요즘 이제 엔진 미러케이시나 뭐 바뀌면서 진동이 많이 줄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바 통해서 느껴지는 진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흡수를,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패드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손바닥 안쪽에는 잡았을 경우에 좀 더 미세하게 엑셀링을, 이런 스로틀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패드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엄지와 검지는 터치가 돼서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할 적에도 글러브 낀 채로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 어우, 근데 땀 나네요. 대부분의 모터사이클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좋아요. 지금 보통 이런, 얘가 근데 고어텍스 소재는 아닌데, 네, 염소 가죽입니다. 근데 가격이 정상 가격은 22만 2천 원인데 지금 11만 1천 원이에요. 얘도 50% 할인합니다. 진입니다. FXRG에서 이런 라이딩 진도 나오는데, 어우, 가격이 57만 원이에요. 일단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소재는 온스가 굉장히 좀 두꺼운 소재예요. 아말리스 데님 진입니다. 예, 이게 14온스입니다. 지금 진 두께가 거의 뭐 생지, 셀비지 수준의 진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 이런 박음질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네요. 청바지 보통 볼 때 이런 안에 박음질들을 보잖아요. 두 겹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버튼식이 아니라 지퍼로 여닫고, 안쪽에는 또 이런 지퍼, 이런 버튼이, 한 번 더 잠그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이 하나 더 있고, 얘는 이제 청바지니까 FXRG라고 이렇게 가죽으로 라벨이 되어져 있어요. 주머니에. 네. 뒤에도 여기 이제 FXRG와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은 이제 어떤 뭐 요즘 유행하는 슬림핏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키니진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테이퍼드 진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발목으로 내려갈 때 살짝 가늘어지는
그런 평범한 청바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디가 좀 길대요. 그래서 보통 바이크 타면은 뒤에 이제 빤스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커버 해주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재를 보니까 47% 코튼, 45%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엘라스틴 1%. 얘는 멕시코산이에요.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는 건데, 사이즈가 32, 34니까, 허리 블렌드 저한테 맞는 사이즈고, 34 길이는 길이 역시, 긴장감 줄여야죠. 근데 입었을 적에, 얘들 보호대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다음 제품은 텍스타일 자켓입니다. 이름은 슬림핏 라이딩 자켓 위드 쿨코어 테크놀로지네요. 아무래도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가죽 자켓보다는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텍스타일 자켓이 그렇잖아요. 이 자켓도 근데 마찬가지로 그 벤트에 공기 통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옆구리 쪽에 지금 좀 전에 가죽 자켓에서 봤었던 것보다 더 크게 얘는 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면 공기가 드나드는 벤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웨이 지퍼고요. 아래로 내리든 위로 올리든 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들어온 공기가 뒤로 빠져나가게끔 뒤쪽에도 잘 뚫려 있죠. 이 자켓은 그리고 가슴팍에도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써 있네요. 근데 이름에도 얘는 슬림핏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입으면은 몸에 살짝 붙는 그런 핏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몸매에 좀 자신이 있는 분이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대는 아까 저 가죽 자켓보다 더 얘는 좀 하드한 보호대가 들어갔네요. 요 C 보호대 이게 들어가 있네요. 예. 아, 이게 다이네제 보호대가 들어가 있네. 다이네제 5이라고 써 있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카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등에도 여기도 지금 한 줄이 번쩍 들어가 있고 옆에도 들어가 있고 또 어깨에는 이 할리 데이비슨의 상징과도 같은 해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소매 쪽은 소재가 다르네요. 좀 더 강한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요. 안쪽에는 이런 메쉬가 돼 있어서 좀 더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보호대는 넣을 수 있는 포켓이 마찬가지로 있고 바지를 걸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가슴팍 안주머니에는 마찬가지로 방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안감으로 주머니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구멍이 있는데 블루투스 활용할 때 쓰는 구멍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안감에 코듀라하고 쿨코어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구성 있으면서 열 배출도 잘 되게끔 해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타일이면서 슬림핏이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핏하면서도 신축성이 있게끔 만들려고 곳곳에다가 이런 주름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날개축지 있는 쪽 이게 크게 들어갔고 팔 안쪽에도 편히 구부러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가격은 86만 9천 원이네요. 얘가 86만 9천 원이다 보니까 차라리 저 가죽 자켓이 좀 싸 보이네요. 가격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지퍼에도 되게 작지만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자켓은 둘 다 그리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예요. 네, 세 번째 자켓은 맨스 FXRG 신슐레이트 미드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텍스타일이나 가죽 자켓 속에다가 입는 건데 가장 밑에 입는 그 쫄쫄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너웨어 베이스 레이어 요런 거 요거 말고 그 위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서 약간 좀 보온을 더 할 때 입는 옷이겠죠.
신슐레이트라는 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제품들 보면은 어떤 땀 배출은 잘하고 체온은 유지를 하는 소재로 3M에서 얘도 만든 거죠. 특허를 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만져보면 이제 패딩이 있어서 이 충전재는 근데 거위털이나 오리털은 아닙니다. 일반 폴리에스터이고요. 겉은 나일론이고 앞에 FXRD가 써있고 엠본은 아닙니다. 얘는 주머니는 뭐 기본적으로 이 옷이 근데 사실 저런 자켓을 어디 들어갔을 적에 자켓은 벗고서 얘만 입고서 돌아다니는 활동복처럼 활동하기 편하게끔 활용할 수도 있는 옷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홈웨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더 기능적입니다. 안주머니도 있고요.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땀은 바깥으로 잘 배출하게끔 해놓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목덜미 밑에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스카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얘는 이제 3M 신슐레이트만 적용된 그 기술만 적용된 미드레이어입니다. 근데 이런 건 확실히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높죠. 저런 자켓은 아예 그냥 갖추고 입어야 되는 라이딩 할 적에 입어야 되지만 얘는 사실 입고서 그냥 생활해도 괜찮을 옷이니까 가격은 37만 7천원인데 지금 18만 8,500원 50% 할인인 것 같습니다. 얘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장비입니다. 바로 헬멧입니다. RI 헬멧이고요. 헬멧 이름도 FXRG 풀페이스 헬멧이에요. 그냥 별도의 어떤 이름이 없습니다. 글로시한 블랙 색깔이고요. 지금 이건 판매용이라서 실드에 붙은 요 딱지는 떼지 않겠는데 여기 그리고 또 써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뭐 콤포트 쿨 비전 잘 보이고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오벌은 뭐지? 아주 두상에 맞게 잘 맞는다는 것 같고 실드를 교체하는 게 빠르고 쉽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방 조용한 건 상당히 중요하죠. 안에 세균 증식도 잘 안 되게끔 처리가 돼 있다네요. 그리고 스트랩은 D링 방식이고요. 여기에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써 있고 위에 FXRG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에어 벤트를 조절하는 닫고 여는 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닫고 열어서 추울 때는 닫고 더울 때는 열고 또 안에 김이 서리면 얘를 또 열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이 김 서리지 않게 하는 포그 레지스턴트 렌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이걸 원래 별도로 사야 되는데 이 헬멧은 가격이 99만 9천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FXRG를 선호하는 라이더라면 선택할 수 있겠죠. 검은색이라 잘 닦아야겠네요.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리거든요. RI 헬멧은 워낙에 좋죠. 지금 근데 시기가 약간 그래서 일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긴 하지만 네, 오늘 이것으로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게 한 개 남았어요. 레고입니다. 레고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레고에도 많은 라인이 있거든요. 테크닉도 있고 뭐 크리에이터도 있고 스타워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크리에이터에서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를 내놨어요. 무려 1023조각짜리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입니다. 그게 근데 테크닉이었나? 전에 포르쉐 911도 있었고 또 부가티 시론도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막 며칠 걸려서 하는 그런 레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천여 조각 정도면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조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고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상당히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못해도 한 14, 5만 원 하지 않을까요? 20만 원까지 하려나? 메이드 인 차이나.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보시면 엔진 실린더도 움직일 수 있대요. 이렇게 바퀴를 감으면 이거는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구독자가 8,8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 올리면은 팻보이에 대한 사연을 그 댓글로 적어주시면 가장 좀 재밌게 아니면 좀 와닿는 사연을 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내가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시지 말고 선물은 계속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이번 할리 데이비슨에서 이렇게 촬영 도와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바이크 장비, 모터사이클 기어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아주 어수룩하고 좀 어설펐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 보고서 부족한 부분 체크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개선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